무궁코 내는 고왕이라 세 번도 해주시면 좋고요. 이렇게 해서 향은 구부리시면 되세요. 찜은 별로 안 아파요. 좀 아픈 것 같아요. 돌아서 누우시는데요. 자, 절반 왔어. 아주 잘하고 있어. 일레 최대한 몸에 힘 빼주셔야 되세요. 별로 안 아팠어요. 아직이에요. 아, 안 떨어지시네. 네, 아직.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아픈 부분에서 조금씩 더 아픈 부분 쪽으로 갈 거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세요. 힘 빼세요. 네, 잠깐만요. 네. 아, 너무 아프다. 아. 힘 주시면 멍들어요. 최대한 힘 빼주시면 돼요. 발 닿는 분 별로 없죠. 아파도 소리 안 내시고 꼭 참으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비명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해요. 점점 아픈 분이에요. 괜찮아요. 한턱을 했다가 갈까요? 괜찮으세요? 안 괜찮아요. 괜찮을 리가 없어요. 내가 알아요. 8번 다 끝나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. 그 후로도 40분 전국에문 노크하기 직전이던 바로 그때 당일은 샤워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너무 하시고 싶으시면은 미지근한 물로만 비는 물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.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8번 요원 욕 봤어. 정말 아파요. 그럼 어때요? 신기해요, 기분이. 새로 태어난 기분? 피부가 엄청 부들부들해지고 좀 개운한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. 전 브라질리안 왁싱 진짜 강추드려요. 왁싱할 때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? 부위마다 다 달라요. 뭐 눈썹 같은 경우는 살짝 따끔따끔 가슴, 배, 뭐 겨드랑이, 팔 같은 데는 뭐 1에서 10이라고 하면은 한 4에서 5 정도 할 수 있고요. 다리 같은 경우는 6에서 8 정도까지도 가기도 하고요.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아플 걸 생각하지만 별로 생각보다 안 아픈 부분이고요. 가장 많이 아픈 건 아무래도 브라질리안. 소중한 부위가 피부가 가장 약하고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아파요. 10. 진짜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? 뭐 화내시는 분들?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아파요?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러 아프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식 분들도 계셔요. 자기도 모르게 움찔 하셔가지고 이제 거의 다리를 제 얼굴을 칠 뻔한 적은 있어요. 아마 이제 손님 죄송하다고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더 당황하셔가지고 막 저한테 사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좀 죄송스럽긴 해요. 아픔을 드리는 거니까. 왁스가 되려면 뭐 네. 자격증도 필요한가요? 네, 가장 있어야 되는 자격증은 미용사 면허증. 위생교육 수료증도 있어서 해야 되고요. 이거 다 면허증과 피부 미용으로 들어가는 직종이에요. 네. 이거 두 가지는 필수로 있어야지 왁스라는 거 할 수 있어요.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, 그럼? 네. 돈을 왜요? 이렇게 예쁘게 또 꾸며놔야지 손님이 오시니까. 네. 저의 재산입니다.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 정도 대충 달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여 과장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주 전망이 있네요. 모두 왁스 하세요. 직업에 대한 자부심 참 멋지시네요.